네, 오늘은 가성비 좋은 스테이크 요리를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. 우리가 이 아이디어의 보물창고다라고 하면 백화점을 떠올리기 쉽거든요. 그렇지만 오늘은 그 백화점이 아닌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한번 찾아와 보았습니다. 우리가 어떤 식품이나 상품은 이미지화하는 능력이 좋은데 바로 이런 바게트 빵 안에 이 스테이크를 잘 구워서 공급해줘서 정말 먹음직스럽고 이미지화하는 능력도 뛰어난 바로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스테이크 요리가 되겠습니다. 먼저 제가 좋아하는 가지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가지는 수분 함량이 90% 이상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소고기와 함께 먹다 보면 입 안에서 육즙이 팡팡 터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가지가 되겠습니다. 가지 수분 함량이 많기 때문에 그 채소가 이 소고기와 어울려서 마치 이 소고기의 육수가 나오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. 아마도 이 상품을 만든 이 요리 전문가가 그러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러한 가지, 그다음에 파프리카, 그다음에 토마토, 양송이를 같이 어울려게 조화를 이루어서 이 요리를 해놓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저는 이 스테이크 소스를 좋아하니까 스테이크 소스를 가지고 와서 스테이크 소스와 이 소고기, 그다음에 각종 야채를 함께 첨가해서 한번 먹어봤습니다. 역시 저는 좀 자극성 있는 입맛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스테이크 소스와 함께 먹다 보니까 정말 맛이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양송이, 잘 구워진 양송이. 보통 우리가 너무 많이 익어버리면 흐물흐물해지는데 그런 효과가 없고, 그래서 저는 이 아메리카노 한 잔 추가해서 이 스테이크 요리와 커피 그리고 이런 야채를 함께 먹어보았는데 너무너무 맛있습니다. 그래서 이 바게트 빵을 잘라서 스테이크 소스에 바르고 그리고 그 위에 소고기를 한 점 이렇게 올려가지고 한번 함께 먹어보는 겁니다. 빵과 소고기, 그 다음에 스테이크 소스. 정말 이 맛은 너무너무 뛰어납니다. 우리가 일단 이렇게 그 이미지화하는 능력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 요리 제품을 만들 때 이러한 부분들을 참 잘 설계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불황기 시절에는 이 가성비 좋은 식품들 또는 상품들이 인기가 높거든요. 그런데 이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가지고 있는 바잉 파워가 높기 때문에 이런 소고기를 싸게 공급할 수 있고 그 다음 거기에 야채까지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멋진 상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보통 우리가 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상품들을 꾸준히 만들어서 거기에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트렌드다 라고 하는데 이 트렌드는 납득할 만한 가치는 변한다. 그러니까 고객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변하거든요. 근데 그 변한 가치가 고객이 납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바로 양극화 시대에 아주 적합한 요리가 되겠습니다. 품질은 기본적으로 충족이 되어 있고 가격이 낮냐 높냐의 이 양극화 시대에 이러한 스테이크 요리는 정말 시장에서 이 서민들에게 아주 좋은 양극화 가성비 좋은 상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한번 여러분들도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잘 구워진 빵 안에 잘 꾸며진 스테이크 요리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스테이크 강추합니다.